매일 출근하는 시간 20분간 재밌는 웹드라마를 보면서 출근하고 싶은데 내 취향에 딱 맞는 짧고 완성도 있는 웹드라마는 부족해. 얼마 전 아이디어가 떠올라 웹드라마 집필을 했지만 신인 작가인 나에겐 투자가 되질 않아. 내가 만든 영상이 외국 서버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다니. 웹플릭스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제시합니다. 웹플릭스를 알게 된 존은 자신의 시나리오를 웹플릭스 투자 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게시판에서 시나리오를 즐겁게 읽은 제니와 다른 유저들이 이 웹드라마에 웹플릭스 토큰을 직접 투자하기로 합니다. 유저들의 직접 투자로 제작된 웹드라마는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여 팀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지켜주며 웹드라마 팬들에게 서비스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출로 제작된 웹드라마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공을 거두어 제니, 투자자, 존 모두에게 이익을 줍니다. 한류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웹드라마와 K컬처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글로벌 유저들은 여전히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의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웹플릭스를 통해서라면 재미있고 다양한 한국의 웹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즐기며 웹플릭스 마켓에서 웹드라마 속 제품의 정보를 얻고 웹플릭스 토큰으로 손쉽게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웹플릭스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공급하고 웹드라마에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합니다. 제작자에게는 투자 시스템을 통한 제작 환경의 개선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제시합니다. 웹플릭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웹플릭스 토큰을 이용한 간편한 결제 시스템과 스타샵을 통한 한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웹플릭스는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웹플릭스를 통한 적극적인 즐거움을 얻어가길 바랍니다.